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참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 또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재밌는 소식인데 남극 빙하 아래에서 미지의 섬이 최초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나우뉴스에서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그 북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쵸? 그뭐 빙하로 돼 있어서 아래에 그 섬이 없죠. 그쵸? 그런데 남극은 대륙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빙하 아래에서 미지의 섬이 최초로 발견됐다. 근데 본데 녹아내린 남극 빙하 아래에서 미지의 섬이 발견됐다는 거는 어쨌든 눈이 녹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빙하가 녹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또 사건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써 편하지만 않네요. 한번 볼까요? 예. 남극 대륙의 스웨이츠 빙하라는 게 녹아내리면서 빙하에 덮여있던 작은 섬이 드러났다. 이 섬인가 본데요. 시프 섬이라고 이름을 붙였나봐요. 시프 섬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뭔가 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군요. 야, 그럼 지금까지 이 눈이 한 번도 녹지 않았다는 건데 발견을 못했다는 건 그죠? 아, 무슨 어떤 소식인지 봅시다. 아, 그러네요. 진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가운데 빙하가 녹아 사라진 자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던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럼 지금 뭐 몇백 년, 더 나아가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지금 녹지 않은 빙하가 녹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큰일이네요. 제가 항상 한몇 달에 걸쳐서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섬이 발견된 게뭐 발견이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극 스웨이츠 연안 연구 프로젝트 토르라고 하네요. 예. 참가한 극지방 전문가들이 서남극에 위치한 스웨이츠 빙하 및 주변을 연구하던 가운데 해당 섬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도 가장 빠르게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스웨이츠 빙하. 그러니까 이 스웨이츠 빙하가 지금 가장 빨리 녹고 있으니까 아마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소식, 맨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들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저기 주목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 빙하라는 별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시프섬이라고 명명된 이 섬은 길이가 350m 정도에 불과한 아주 진짜 작은 섬이네요.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주변 빙하와 빙상과는 다른 갈색 암석층이 섞여 있다. 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다 이렇게 막 백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남극 가운데 딱 이렇게 갈색의 그쵸?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모습을 드러냈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강암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사방 65km 내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섬도 발견하지 못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탐사팀은 시프 섬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지난 10년간 남극 대륙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빙하가 녹는 현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솔직히 이게 전 지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장흥 남쪽의 남해바다도 이상 고온으로 수온이 이상하게 높아서 매년 잡히던 물고기들도 막 어획량 감소하고 막 그렇죠. 저 울산인가? 울산에서는 물메기가 막 80% 어획량 80% 감소하고 막 대구도 20% 이상 감소하고 막 그런 현상이 발견되잖아요. 막 아열대 물고기 출현하고 막 그런 게 발견되고 있는데 아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남극 일대의 빙하를 관찰해 왔지만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섬이 통째로 드러난 사례는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얼음이 다시 얼어서 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지도는 영구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일단 섬이 나타났으니까 기록을 해놓고 그렇죠? 그
사실은 빙하로 덮여 있는 면적이 더클 텐데, 그쵸? 그게 녹으면 다 이제 바닷물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면이 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연안에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거다 잠기게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프섬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빙하 반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어떤 인터뷰에서 지질학자인 린제이 프로스트로 박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얼음이 남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빙하 반동 현상으로 대륙이 반동하거나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프섬이 등장했다는 것이네요. 다만 얼음 및 암석이 반동하는 과정이 빙하의 얼음이 녹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드문 현상이고 신기한 현상이네요. 얼음 및 암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로 움직인다. 빙하 반동 현상. 이렇게 반동이라는 게 튀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르 탐사팀은 이미 이 작은 섬을 잠시 서식지로 삼은 바다표범들도 눈에 띈다라면서 이 섬의 연구를 통해서 암석층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튀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섬이 지금 이그 화강암 덩어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야, 진짜 신기하네. 리바운드, 그죠? 글래시얼 리바운드가 되튄다는 현상이잖아. 되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야, 시간이 경계에 따라서 위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거네요. 대륙, 지금 이 섬만이 아니라 대륙이, 그 남극 대륙이 반동을 해가지고, 그쵸? 이전보다 좀 높아서 솟아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쵸? 이 과정에서 시프섬이 등장했다는 그런 설이네요.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이거 물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그거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튀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만이 아니라 남극 대륙 자체가 이렇게 위로. 근데 이것이 빙하가 어떤 녹는 것과 무슨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타난 게 없다는 거죠. 시프섬의 어원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의 여신 이름이래요. 그렇죠? 토르의 아내로서 새 아이를 낳은 아름다운 금발의 여신이 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쪽 지역을 그렇죠? 여러분 남서 그 서남극이에요. 남극의 서쪽에 있는 스웨이츠 빙하라고 하는 것을 추이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녹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빙하가 얼마큼 녹는지가 지금 가장 그 기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의 척도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